남한 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북한의 대남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간 전방위 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일정에 들어갑니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한미의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핵 억제 훈련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지도발 개념의 위기관리 연습도 1월에 미리 시행했던 한미는 훈련 기간 48차례에 걸친 대규모 야외 실기동도 병행하며 내실을 기할 방침입니다.